바둑이나 오목을 보면 어떤가요? 처음에는 무의미한 점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점을 하나 더 찍는 순간 선이 되고 의미가 생기죠. 신도시 개발에선 이걸 연담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탄 1, 2신도시가 그렇죠. 연담화로 하나의 거대한 신도시가 된 경우고요. 한강 신도시랑 붙어서 개발될 땅강 2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잊고 있었지만 여기도 있죠. 세교지구. 그래서 오늘은 오산으로 왔습니다. 오산 세교 2, 오산역 금강 팬테리움 센트럴파크. 한 번에 읽을 수 있으면 아직 젊은 거예요. 지도를 먼저 봐야 이해가 되죠. 세교가 어디냐면 동탄 바로 밑입니다. 우리는 세교 1, 2, 3지구 가운데 2지구에 있어요. 근데 태초에 세교 1, 2지구가 있었고 3지구는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1월 공급 대책으로 등판한 것이 바로 세교 3지구예요. 400만 제곱미터니까 신도시, 후기 3기 신도시로 분류되고 1, 2, 3지구를 다 합치면 1000만 제곱미터니까 전체 체급이 조금 전에 보셨던 한강 신도시 정도로 불어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바둑판을 보여드린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있을 땐 하고 작은 택지지구에 불과했지만 하나로 뭉치면 호재 깡패가 되는 거죠. 세교 3지구의 생김새 자체가 1, 2지구를 이어주고 보완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택지를 연담화해서 자족형 커넥트시티를 만들겠다고 하죠. 주변에 화성, 용인, 평택이 전부 반도체 벨트잖아요. 그 한가운데가 세교니까 반도체 산업지원 기능을 키우고 교통망도 많이 깔겠다는 겁니다. 일단 GTX-C가 아산까지 연장이 예정됐는데 그 길에 오산을 지나가요. 그리고 동탄 트램이 오산역까지 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산에서 동탄으로 가서 다시 GTX-A나 SRT를 탈 수도 있거든요. 물론 트램은 아직 사이버 노선입니다. 다시 실물을 좀 볼까요? 세교 1 위쪽에 부고산 RC가 있는데 예전에 서울대병원 유치하려다가 못한 자리입니다. 지금은 AMAT R&D 센터를 모시기 위해서 협상 중이죠. 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까지 반도체 장비 탑 티어들이 이 근처에 다 모이는 거예요. 국뽕 한 사발 먹었으니까 소화시킬 겸 오산천 산책도 좀 하죠. 단지에서 오산천을 건너가면 바로 오산역입니다. 편의시설은 이쪽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역전 빈 땅은 옛날 개성재 지부지인데 여기도 곧 복합개발 예정입니다. 부영이 공장보다는 워낙에 낫죠. 역 남단으로는 길이 하나 뚫릴 거예요. 아예 오산천에 다리를 새로 놔서 단지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오산 IC까지 갑니다. 26년 준공이니까 단지가 딱 입주할 때 맞춰서 생기는 거죠. 아파트 바로 옆엔 초등학교, 중학교가 내년 내후년 들어옵니다.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전체 700가구 조금 넘고 분양시장에서 인기 좋은 전용 84로만 구성됐습니다. 여기서 A만 500가구가 넘어요. 몰빵.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죠. 아주 모범적인 4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입니다. 근데 거실이랑 작은 방 사이 접역을 틀수 있어요. 발코니를 확장할 때 무상 옵션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거실이 짱 넓어지겠죠. B도 판상형입니다. 광폭 거실 가능한 건 똑같지만 설계는 조금 달라요. 일단 현관에서 거실로, 주방으로 두 갈래 길이죠. 그리고 안방에만 창문이 2개입니다. 이런 구조 보신 적 있으세요? 자, C는 광폭 거실 받고 안방 창문 2개 받고 더 발전해서 들수름 크기 좀 보세요. 다른 주택형들이랑 비교하면 가장 넓어요. 다시 확인해보죠. 물량은 A, B, C, D 이렇게 나옵니다. 비규제 지역에 전용 8호 언더니까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배정돼요. 청약 제도가 조금 바뀐 건 알고 계시죠?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우리가 따로따로 청약해도 돼요, 이제. 특공에는 신생아 우선 공급도 생겼습니다. 원래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에서 우선 공급 50, 일반 20, 추첨 30 배정됐잖아요. 이제는 신생아 우선 15, 신생아 일반 5, 우선 공급 35, 일반 15, 추첨 30. 이렇게 신생아 있는 집부터 배정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다자녀 특권 기준은 3명에서 2명으로 진작에 바뀐 거 아시죠?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해가 된다고? 자, 청약일정은 이렇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세대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고 집이 있어도 돼요. 물론 통장은 12개월 넘겼어야 1순위. 공공택지니까 상한제 전매제한 3년 적용됩니다. 선물 드리는 4월 퀴즈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 한국경제신문이 운영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의 이름은 뭘까요? 1번 아르떼, 2번 라떼, 3번 바닐라떼, 4번 라떼는 퀴즈 이런 거 맞는다 그러면 후배들이 알려내고 그랬는데 이제 안 그러네. 고정 댓글에 있는 지코노미 주문센터로 오셔서 정답을 맞히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